쇼핑센터 옆에 언더워터 월드라는 대형 수족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족관 옆에 바로 옆길로 쭉 가시면 가셔서 오른쪽으로 틀면 바로 해변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올라오시면 또 하나의 그 쇼핑센터가 있습니다. 여기는 스타벅스도 있고 유니온, 올드타운 화이트커피도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뱅크에서도 환전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10분 정도 내려오면 이렇게 옷을 전문적으로 파는 구간이 나오네요. 예. 앞뒤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옷을 사실 때 펜타이 차이나운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뭐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예. 가볍게 점심을 드시는 식당입니다. 큰 식당들은 보통 저녁에 합니다. 술을 파는 곳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과일을 직접 갈아주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 여기 오셔서 과일 주스를 드셔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배터리라든지 음료, 네, 그리고 과자, 그리고 맥주 뭐 이런 것들을 팔고 있습니다. 펜타이 채낭에는 3, 4개의 통신사 샵이 있습니다. 심카드 전화 데이터 포함해서 3박 기준으로 2만원 정도의 통신 상품을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펜타이 채낭 도로 주변으로 해서 많은 호텔, 인, 숙박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가 중간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예, 저쪽이 서쪽이고요. 이쪽이 코아타운을 향한 동쪽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바다를 끼고 비치를 끼고 한 방향으로 형성된 거리입니다. 펜타이 채낭 서쪽 끝 시작하는 곳에 액세서리 토목품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중 가장 인기가 있는 곳을 방문해 보겠습니다. 인기가 있네요. 네. 주인이 인디아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펜타이 채낭 시작하는 부분에 있거든요. 그래서 선물 같은 거, 액세서리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 있으면 여기서 한번 구경 오시기 바랍니다. 서쪽 처음부터 해서 동쪽으로 동쪽 끝에서 서쪽으로 이제 하나씩 훑어봤습니다. 여기가 이제 마지막이고요. 예, 펜타이 채낭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